보마 랑바님 안녕하세요. 산정특례가 뭐예요? 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산정특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산정특례란 진료비죠.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 특히 뭐 중증 환자나 희귀 질환자 혹은 뭐 중증 난치인 질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일단 경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경감을 해주는 제도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래 또는 입원 진료, 고가 의료장비 사용을 포함했을 때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5 정도가 본인 부담금을 일부 본인이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인 부담금은 산정특례의 적용이 암만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중요한 건 뇌혈관 질환 아니면 신장 질환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입원이나 수술하게 되면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뿐인지 다만 암에 비해서 특례 적용이 좀 짧다는 겁니다. 뇌혈관 질환 혹은 신장 질환 모두 최대 30일까지 적용을 받는데요.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약을 처방 혹은 복용해야 하는데 특례 적용 기간이 짧은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보험 상품에서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장 질환 특정 심장 질환 진단비 범위와 뇌혈관 아니면 심장 질환 산정 특례 적용 코드가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산정 특례 진단비, 뇌혈관, 심장 질환 특약은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그리고 심장 질환 진단비로서 산정 특례 대상으로 등록되는 경우에 가액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